이번 시간에는 디스턴스라는 드라이버 변수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메쉬 중에 UV스피어를 좀 넣어주고 얘를 하나 복사를 해주겠습니다. Shift D를 하고 우클릭하고 적당히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.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. 한 이 정도로 해주고 얘하고 얘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속성을 제어하려고 합니다. 얘 선택하고 Z축 위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드라이버를 추가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Z로케이션 선택하고 이쪽 드라이버 탭 클릭하고 드라이버 변수 타입을 Distance로 선택합니다. 그러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첫 번째,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두 번째. 두 오브젝트 간의 거리 값을 전달해서 이 속성 값을 변경하게 됩니다. 두 오브젝트 간의 거리가 얼마이냐. 얘를 선택해서 보면 3.6m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, 얘를 이렇게 한번 좀더 멀리 떨어뜨리면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. 얘가 이렇게 되면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또 멀어지면 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디든 두 오브젝트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Z축으로 올라가고 가까워지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. 이렇게 두 오브젝트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다른 오브젝트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